잘 빠졌지 않나? 예쁜 것 같은데? 색깔도 예뻐. 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어제 이 모델 3를 서울까지 가서 받아서 대구까지 운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컨텐츠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대구에서 다시 서울까지 RWD가 배터리 용량은 어떤지, 일상 주행에서 쓸만한지 이런 이야기까지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갈 길이 뭐니까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탄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남은 용량은 34%입니다. 충전 100%부터 315km를 타고 34%가 남았거든요. 평균 에너지도 km당 118W시 거의 1kW당 8km, 뭐 진짜 많이 주행하면 9km까지도 달릴 수 있는 전비가 나왔어요. 물론 뭐 지금 온도가 굉장히 좋은 봄 날씨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성능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성능이 나와서 만족하면서 장거리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충전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충전 속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리컨디셔닝은 무조건 해주는 게 좋습니다. RWD라고 해서 주행 성능이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로 빼기 6초대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 나오고요. 이런 속도 방지 턱을 넣을 때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줘요. 조금 더 단단하면서도 잘 잡아주는 느낌, 잔진동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잔진동이 조금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세대는 확실히 그런 걸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스피커 성능은 확실히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롱레인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스피커 개수가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못 사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차에서 또 음악 듣는 게 하나의 우리의 마약 같은 일인데 그게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배터리 남은 용량은 31%고요 충전을 해보도록 하죠. 오, 괜찮은데? 150kW 속도가 나옵니다. 시간당 1000km 정도 들어간다고 나오고요. 뭐 금방 100까지 떨어지네요. 이건 좀 아쉽긴 한데, 모델 Y 같은 경우도 보통 뭐 150, 160 뭐 그렇게 한 20분 정도 충전이 되고 80%부터는 급격하게 속도가 떨어져요. 그런 걸 감안하면 뭐 괜찮은 속도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되는 동안 실외, 실내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실제로 타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좀 꽤나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나요. 훨씬 더 날렵하고 샤프한 느낌을 주는 헤드라이트 덕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쉐입도 살짝 변해서 그런지 둔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뭐 헤드라이트는 저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작을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눈이 더 남성답게 변했다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개등이 사라진 건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넓은 것 치고는 이 굴곡을 줌으로 해서 둔한 느낌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특히 앞쪽에 이 부분이 공간을 구분하는 느낌을 줘서 둔한 느낌을 많이 삭제를 한 것 같아요. 다행히 번호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샤프한 느낌을 들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면을 쫙 그어버림으로 해서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차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닛이 조금 더 내려간 게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이 전면 디자인에 조금 더 낮게 보이게 하는, 그리고 더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느껴지네요. 예뻐요. 뭐 요각도도 예쁘고 뭐 전면에서도 예쁘고, 그리고 뭐 프레임리스의 도어 옆모습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이 들어갔고요. 뭐 사이즈는 18인치죠. 네, 18인치가 앞뒤로 꽂혀 있네요. 뒷모습은 또 변화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레터링은 제 취향이 아니지만 일체감 있는 램프는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중국이 확실히 조립을 잘하죠. 네,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이 모델 3 RWD는
중국 모델이잖아요. 굉장히 조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 많이 지적됐던 조립 품질, 빌드 퀄리티는 이제 단점으로 꼽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막 고급 차량, 독일의 뭐 비싼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엔트리급 모델이란 걸 생각하면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딱 타면 눈에 띄는 게 제 차에는 없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운전석부터 넓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어두울 때 보면 굉장히 밝게 느껴지거든요. 색깔 변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훨씬 더 차량이 고급스럽다 보다는 좀 귀엽다에 가까운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랑말랑한 소재, 그리고 이 옆쪽에 보이는 패브릭 소재 엄청 좋진 않아요. 사실 뭐 내연기관 차로 갔을 때 5천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랜저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살짝 아쉽다고도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내장재 때문에 싼 티나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테슬라의 덕목 중 하나인 심플함이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이 또 변화가 되었죠. 레버가 없어지면서 더 심플해진 게 큰 특징입니다. 제가 요번에 깜빡이랑 이런 거 처음 써봤는데 써보니까 괜찮아요. 뭐 깜빡이는 적응의 영역인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조작도 뭐 이 레버와 이 앞쪽의 휠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작에 관한 뭐 그런 불만은 크게는 없습니다. 물론 뭐 레버가 있으면 기어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직관적이긴 하지만, 적응을 한다면 막 엄청난 단점, 뭐 원가 절감 때문에 이것마저 빼야 해? 이런 느낌은 아니란 거, 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쪽에 좋아진 부분이 있죠. 하드웨어 4.0인데요 정말 빠르고 좋습니다. 라이젠이 들어갔다 보니까 역시 AMD가 일을 잘하죠. 모든 게 만족스럽게 작동이 되었고, 카메라의 이 화질도 더 좋아진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거 요 의자죠. 네, 통풍 시트가 들어가서 성능도 좋고, 그리고 의자의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특히 좌판이 많이 커졌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 Y나 뭐 이전 세대의 모델 3들을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 부분이 조금 좁아요. 저처럼 빵댕이가 큰 분은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좌판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길이와 이 넓이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모델 3는 바닥과 의자 높이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모델 Y보다는 이 다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는 키인데 조금 답답하게는 느껴지더라고요. 모델 Y에 비해서 뭐 기존 모델 3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뒷자리로 가보죠. 눈에 띄는 건 역시 디스플레이죠. 뒤에서도 뭐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예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고급차 느낌. 친구들이 탔을 때 이런 게 또 포인트잖아요. 내 차 이런 거 있다. 뭐 크게 사용은 하진 않겠지만 고급차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느낌 보여드리면, 바닥이 좀 높죠. 그래서 다리가 좀 뜬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 이 의자 밑 공간, 발이 들어가는 공간도 좁습니다. 장시간 이동했을 때는 모델 Y에 비하면 조금 답답하다고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요 B필러를 가로지르는 이 기둥 하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야감이 답답하긴 해요. 머리 공간은 충분히 넓긴 하지만 모델 Y와 비교했을 때는 천장 높이며 차체 크기가 많이 작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어깨 공간은 충분히 넓어요. 제가 진짜 한 어깨 하거든요. 넓게 잘 앉을 수 있습니다. 뭐 등 각도도 뭐 불편하다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뭐 엄청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뜨겁긴 하다. 이 머리가 가까우니까, 유리가 뒤쪽에 이렇게 막힌 부분, 뭐 이런 거 확실히 세단의 느낌을 줘서 좋네요. 이제 충전 속도 마저 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가면서 이제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종합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91%가 충전이 되었고요. 제가 47분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30분 동안 60% 정도를 충전을 한 거죠. 60% 조금 안 되게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충전 속도가 41kW 정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제 차도 한 50kW 나오거든요. 마지막 10% 20% 남았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가 따뜻할 때 기준이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좀 아쉬워지겠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남은 시간 8분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남은 배터리 충전 시간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충전 시간은 한 70% 충전하는데 40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에서 100%는 아마 한 6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충분히 괜찮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시간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인데요.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차체도 가볍고 무게도 가벼운 그런 순발력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모델 Y에 비해서 저속의 움직임도 조금 더 순발력 있는 느낌이 있었고요. 물론 뭐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스포츠한 주행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상 주행 영역이라면 RWD만 해도 충분히 가성비 좋게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밖에 제가 타면서 느꼈던 뭐 장단점들 뭐 이런 거는 뭐 추가된 부분들도 많고 빠진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 빠진 부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 초음파 센서가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EAP 옵션을 넣었을 때 자동 주차나 뭐 차량 호출 이런 모드가 다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가 빠진 거는 확실히 좀 아쉽다고 느껴졌고요. 실제로 주차를 할 때 그 장애물을 감지하는 능력도 초음파 센서가 있는 예전 세대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가장 궁금해하실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만족입니다. 제가 겨울철에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뭐 국내 웬만한 곳은 100% 충전했을 때 모두 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이전 세대의 모델 Y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모델 3는 배터리 효율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도 가볍고 뭐 저항 계수는 비슷하지만 이 차체 모양이나 뭐 바람을 맞는 그런 저항 이런 건 확실히 모델 3가 좋기 때문에 전비가 진짜 넘사벽으로 좋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에 비교하면 거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모델 Y는 항상 겨울로 다니는 거죠. 물론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LFP 배터리가 아니라 장점도 있긴 하지만 100% 효율을 모두 끌어다 쓸 수 있는 LFP만의 장점도 있고 뭐 안정성이나 내구성 이런 장점도 LFP는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도 이번 하이랜드는 굉장히 잘 나왔다. 주변에서 뭐 차 산다고 하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이 많고 뭐 집밥, 회사밥만 확실하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보조금 많이 받는다 해도 5천만 원이라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또 전기차만의 장점, 뭐 유지비, 또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주는 전기차의 경험은 아주 괜찮습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이 전기차 시스템이 잘 갖춰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문용으로 이 하이랜드 모델 3 RWD 모델을 아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총 주행 거리, 전비, 대구와 서울 왕복 간 그런 소감만 마무리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도착 2.6km 전이고요. 285km를 달렸고요. 총 사용 에너지는 33kWh입니다. 그리고 평균 전비는 116이 나왔네요. 굉장한 거죠. 뭐 날씨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채우면 대구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순 없지만 네, 조금만 배터리를 충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120% 정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